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 생방 도중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피셜 떴죠? 토트넘 포체티노 감독 전격 경질, 손도 함께 떠나나.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사실 이 기사를 먼저 접한 건 아닌데, 토트넘 트위터를 들어가 봤습니다. 예, 마우리시오 레이브스 클럽. 포체티노가 클럽을 떠났다. 그래서 오피셜이 뜬 상황인데, 사실 뭐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리진 않았지만 아침이라서요. 한국 반응 똑같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후회 많이 할 결정했네. 어디서 돈 많이 줘도 저런 감독 구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어차피 포체티노도 마음 떠난 터라. 이거는 뭐 정확하지 않아서 모르겠고, 포체티노를 경진해 버리네. 저 감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글쎄 왜 경질했을까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왜냐면 전 시즌에 포체티노가 영입도 못한 상황에서 그 스쿼드를 가지고 챔스 준우승까지 데려가고 리그에서도 정말 나쁘지 않았고, 정말 어려운 팀을 이렇게 진짜 혼자서 완전히 막 쭉쭉 끌고 온 왔는데 좀 이렇게 좀 대우를 해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상당히 보드진에 좀 이렇게 안 좋은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현지 반응, 뭐 제가 이렇게 영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영어 잘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게 번역을 통해서 트위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 자, 일단 맨 처음 보이는 단어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Cheers, Son's Crying.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Cheers는 사실 영국에서 쓰이는 의미가 많습니다. 건배 인사 등 때문에 쓴 사람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토트넘 팬의 트윗이라면 저건 위로의 의미가 확실하고, 만약 타팀의 트윗이라면 타팀 팬이니까 당연히 비꼬는 의미겠지요. 포체티노가 떠났으니 손흥민은 어쩌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토트넘 팬이면 손흥민을 위로하는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왜냐면 이 토트넘 트위터는 타 팬도 쓸수 있고 지금 토트넘 팬도 쓸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투쿠유 투더 챔피언 리그 파이널. 이건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요건 약간 이제 반대하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갔는데 경질을 하냐? 대충 이런 의미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was about time he left too many errors the season. 시즌에서 좀 많이, 이번 시즌에서 많이 졌기 때문에 떠나는 게 맞다. 떠나 보내준 게 맞다. 예, 이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물어봤기 때문에 시청자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외워서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거면 또 그게 또 사기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알려주신 게 맞죠? 예. 떠날 때가 됐다. 그런 말이죠. 예. 그리고 더 웹사이트 as Chris can summon a freeze screenshot and a moment.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웹사이트가 지금 터져가지고 내가 뭐볼 수가 없으니까 스크린샷이나 이 코멘트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적어 달라,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 팬들한테 내가 봤을 충격일 거야. 이거는 반응은 아닌데,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상관없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Oh my God! What the fuck? 예, 좀 상당히 좀 화가 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devastated, 슬프다. 좀 열받는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슬프다, 이런 의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워커가 좋아하는 모습까지 나오는데, 여기 장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워커가, 이건 비꼬는 거죠, 요런 거는. 요건 비꼬는 겁니다. 요건 비꼬는 거고요. 이것도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제로 트로피스 위드 스펄스 위드 서치 어 팀. 이거는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토트넘 같은 팀 가지고 트로피를 하나도 얻지 못했냐. 이게 개비꼬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아스날 팬이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예, 아스날 팬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저 아스날 감독 얼굴이죠? 저 에메리 감독이죠? 예, 그래서 이건 약간 좀 비꼬는 것 같아요, 아스날 팬이. 너저 무관, 토트넘 같은 좋은 팀으로 무관했냐, 뭐 이런 말이고. He made this team TBH credit to him. 이게 아까 무슨 뜻이었죠? 요게? 이거 주원이 형님 여기 얼굴 있네. 야, 이게 무슨 뜻이었지 아까 여러분들? 요거 He made this team TBH credited to him.
솔직히 말해서 그가 이 팀을 만들었어. 어, 솔직히 말해서 포치가 이 팀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확실히 현지 토트넘 팬들도 반대가 많아. 이 경질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무리뉴 얼굴이 나오죠. 무리뉴 would win the CL Champions League with this squad TBF. 이건 뭔 말이죠? 어, 이 무리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뉴 얘기도. 예. 자, 이거 무슨 말이죠? 무리뉴 would win the CL with this squad TBF. 이 팀으로 무리뉴는 챔스 우승 시킬 수 있다고? 이것도 근데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아스날 팬이야 지금. 알레시스 이거 아스날 때 이 유니폼인데. 그 아스날 팬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토트넘 앙숙지간이잖아. 그 아스날 팬들이 와가지고 뭐 전체 팬들이 그런다고 보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몇몇 분들이 와서 좀 비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무리뉴가 올 거면 챔피언스 CL을 감독으로 선임하라고? 그건 뭔 말이야? 이거는 저 투애니온 CL 얘기하는 게 아닌데? 챔피언스 리그 얘기하는 건데? 어. TBF가 To Be Fair 무리뉴는 이런 동등한 팀으로 챔스 우승이 가능하다. 그게 비꼬는 거네. 어, 이건 비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스날 팬들이 두 명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 어? 토트넘 팀 가지고 무리뉴 우승할 수 있다. 예. 근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스날이 토트넘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예. 현지 팬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물론 맨유는 저도 맨유 팬인데 맨유는 더 심하긴 한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Holy shit! 자, 아스날 팬이죠? 예. Holy shit! 이거 보니까 토트넘 경질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도 많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확실히 아스날 팬들이 이 댓글을 좀 많이 다는 상황입니다. 자, Emery lasted than him FFS. 이건 뭔 뜻이죠? Emery 이건 약간 아스날을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뭔 뜻이죠? 예, Emery가 그보다 오래 살아남았다고. 야, 그럼 이 말은 Emery 감독의 경지를 약간 바른 게 아스날 팬들이 댓글 좀 많이 나네. 어, 허밍순.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무리뉴가 곧 온다는 얘기죠. 무리뉴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무리뉴가 확실히 자기가 EPL 감독 하고 싶다 했으니까. 자, 그리고 왓 뭐냐 우리 좀 이거 무리뉴 얘기하면서 아이 막 이러면서 약간 이 경질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는 이런 지금 댓글도 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마우리시오. 이거는 이제 토트넘 팬인데 정말 고마웠다 이 포체티노한테 감사의 의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Thank you so much for winning absolutely nothing. 자, 이게 무슨 뜻이었죠 아까? 이게 약간 비꼬는 의미였는데 예 아무것도 못했네 수고했다고? 이거 기뉴다 형님이 댓글 달았어요? 아무것도 못했다고? 어, 그렇지. 이거는 무관을 비꼬았다고. 오, 이제 빡세긴 합니다. 자, 계속해서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Buy a new sub as well as a new manage coaching staff, full backs, defensive midfield and two central backs. 이거 뭔 뜻이죠, 여러분들? 자, 이거 어떤 분이 좀 댓글을 다셨는데 새로운 스태프들을 사라고. 아, 새로운 스태프들. 발음이 개 썩었다고요? 뭐라고? 이런 식으로 다 사달라고. 코칭 스태프 풀백들 다 갈아엎자고. 감독 갈고 스태프 갈고 풀백 수비 센터백도 수비 라인 다 갈아엎어야 된다고. 이왕 이러게 된 거. 바꿔야 될 요소들을 말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라 이런 의미 같다고. 알겠습니다. 예. 자, January is 1월입니다. January is not a good time for buying servers. They will wait until the summer. 좋습니다. January 1월 달에 하지 못한다. 우리는 좋은 시간을 가지 못했어. 그래서 볼 바잉 서버들을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야? 1월의 이적 시장은 겨울에는 팀 갈기 좋은 시기가 아니야. 여름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그들은 여름까지 기다릴 거야. 겨울은 좋지 못한 시기다. 그럼 이게 정확히 뭔 말이야 이게? 더 좋은 감독을 얻을 수 없어서 여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맞지.
그리고 무리뉴가 바로 올지도 의문이고 무리뉴와 협상이 될지도 의문이고 왜냐면 무리뉴가 지금 그게 지금 1순위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이것도 더 선이라서 지금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더 선이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세 무리뉴가 지금 1위고 그 다음 안첼로티가 2고 이거는 근데 내가 왜 이게 더 선도 더 선이지만 믿음이 안 가는 게 로저스가 있어. 로저스는 지금 레스터 감독 맡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 사우스게이트도 있는데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국대 감독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거 믿음이 안 가는데 어쨌든 무리뉴가 EPL팀 맡고 싶다 했고 무리뉴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 거 봐서는 접촉은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듣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Fuck! Daniel Rabi! Fuck! Daniel Rabi!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구단주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토트넘 팬이야. 왜냐면 여기 지금 토트넘 스폴스 이 사진도 있는 거 봐서 진짜 토트넘 팬인데 이거는 뭐냐면 야 너 진짜 저번에 영입도 안 해주고 경기장 하는데 돈 썼지 근데 이거까지 경질을 해버려? Fuck! Daniel Rabi! 굉장히 좀 화가 난 아 구단주가 아니야 회장이죠 회장. 오케이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He didn't want to let him go. It's just how things happen. 이건 뭔 뜻이죠 이거? 예 이미 새 감독 협상 끝났으니까 피셜 천천히 날리겠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좀 시간을 두고 발표한 건가? 그는 포치가 떠나기를 안 바랬다고? 그가 누군데? 포치는 나가기 원하지 않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는 그를 떠나보내기 싫어. 그냥 해프닝일 뿐이야. 포체티노가 떠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딱 반반이야. 근데 토트넘 팬들은 이게 뭐냐고. 대충 다 그런 상황이야 지금. 이거 보니까 봐봐. 좀 막 fuck up 막 이렇게 나오고 이게 뭔 말이야? 리드 컬루스 이게 뭔 말이야? 야 이게 뭔 말이야? 야 근데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땐 이거 좀 심각하긴 하다. 우습다고 지금. 아 말도 안 돼. 스폴스 팬들이 그렇죠 지금 심각하게 빠졌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 이 토트넘 팬들은 좀 충격에 빠지고 짜증나는 상황이고 당연하지. 야 이거는 뭐냐면 진짜로 존나 잘했는데 잠깐 못한다고 이거는 이거 터트려버린 거야.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산 게 토트넘은 지금 포체티노 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시즌이 성공해 있음으로써 이번 시즌 은돔벨레도 영입되고 이제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거기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포체티노 잘못이 아니라 보조진 문제거든. 돈적으로 해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 그리고 에릭센도 라리가 가고 싶다고 마음이 떠나고 이렇게 팀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모든 거를 포체티노한테 약간 막 쏟아붓는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땐 포체티노 경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이야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 완전히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이 현지 반응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아 좀 별로다 이런 좀 상황인데 레비 회장 피셜이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고 싶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손흥민 선수도 또 경쟁을 해야 될 수 있어요. 물론 손흥민 선수는 경쟁을 이겨내고 잘 하시겠지만 감독이 바뀌면 그 팀의 스타일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물론 손흥민 선수가 워낙 잘해서 뭐 큰 걱정은 안 하는데 항상 새로운 큰 결정 그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염두에 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얘기 나오니까 포치가 떠나니까 뭐 손흥민도 이적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 감스트는 좀 너무 섣부른 결정이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해보고 경쟁할 만한 애가 없다고 하는데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낼게. 봐봐 내가 오랜만에 충먹나 또 나만의 스타일로 해볼게. 새로운 감독이 바뀌어 그러면 기회를 주겠지. 봐봐 새로운 예를 들어서 내가 감독이야. 감스 감독이야. 저 오늘 주전할 건데 감독 같은 경우는
주전은 없어. 기존에 뭐 케인, 데스크라인이 잘 뛴다고 하는데 나는 나한테 맞는 선수 쓸 거야. 만약 이래 감독이. 그러면 저 누구야? 저 라멜라나 이런 애들이 뒤졌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경기장 들어가서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기회를 잡을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경쟁할 말 선수가 없다고 댓글을 다셨지만 인생은 모르는 거야. 손흥민 선수가 저번에 아시안컵이었나 아시안게임 차출 때문에 잠깐 저 토트넘에서 이제 리그를 못 뛰었었죠. 어땠어요? 그때 모우라랑 라멜라랑 쭉 올라왔잖아. 예, 물론 손흥민 선수 와서 다시 경쟁해서 그들을 이겨냈지만 이거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손흥민이 너무 잘하니까 큰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포체티노의 이 경질이, 그러면 이번 주부터 새로운 감독인가? 일단 감독 대행 쓸 거 아니야, 맞지? 맞죠? 야, 이번 주부터 그러면 감독 대행이지. 바로 이 감독, 새로운 감독 안 할 거 아니야. 맞죠? 아니면 미리 구해놓고 경질했나? 정확한 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리뉴 스카이 스포츠도 떴다고? 뭔 소리야? 속보 이탈리아 기자 피셜은 무리뉴와 접촉이라고? 무리뉴 피셜 떴다고요? 어디요? 와, 야, 이거 뭐냐? 야, 근데 진짜 무리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데? 이탈리아 기자 토트넘 포체티노 후임으로 무리뉴 고려 중. 이거 같은데? 영국의 이영주 특파원. 이분이 영국에 계신 분인데? 이탈리아 정통으로 알려진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같은 날 SNS에 토트넘 무리뉴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 무리뉴는 토트넘 분위기에 대화를 열어놓은 상태고 레비 회장이 접촉할지에 몇 시간 이내 결정을 내릴 것이다. 연봉 협상만 남았다고? 이야... 야, 이거 몇 시간 이내 이거 무리뉴 이거 오피셜 뜰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무리뉴 아닐 수도 있겠고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있으니까 항상 이런 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찌라시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봐봐, 예를 들어서 질라탄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터밀란에서 저 유벤투스에 뛰다가 인터밀란으로 갔었나? 하여튼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감스트란 선수가 맨유에 있어. 근데 갑자기 아스날에서 딱 비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 지금 특파원인데 김인직 있잖아. 지금 맨유 뛰잖아. 근데 아스날 왔어 지금. 내가 봤어. 아니 누구랑 가냐면 막 그 정장 든 사람이랑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막 웃으면서 대화하는데 약간 이적 같아. 알았어.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 찌라시도. 뭔가 있으니까 그냥 나오지 않아. 그냥 뭐 말 지어내가지고 야 갔을 것 같아? 이걸 기자로 쓰겠냐? 이게 돌아다니고 있다가 야 여보세요? 무리뉴 런던이야 지금. 몰라? 뭐하지 지금? 뭐 옆에 누구랑 같이 야 레비 잠깐 기다려봐. 끊지 말고. 야 맞아 100% 지금 맞아. 오케이. 야, 내가 일단 나도 기사 먼저 쓰고 해줄게. 이러니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이거를 저도 올렸을 때 무리뉴가 이미 확정이 됐을 수 있고 아니면 저 뭐 그 다음날에 나올 수 있고 하면 이번 주는 그냥 저 감독 대행으로 뭐 수석 코치가 갈 수도 있는데 토트넘은 지금 손흥민 선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클럽인데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진짜로. 예.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